안개 속에 무너진 둥지는 결국 누구 손에 들어갈 것 같나. 오랜만에 죄다 죽어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저도 예측은 못하겠네요, 원더보스. 하지만 적어도 검지가 노른자를 차지하게 둘 수 없다는 건 확실하죠. 그렇지. 그래도 중지와 약지 그리고 소지는 적어도 이 항쟁에 끼어들 여유가 없어 보이니 다행이군. 이야기 들어보셨어요? 이번에 도시전설로 지정된 도서관이요. 어쩌면 이 둥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지 몰라요. 이야기해보게. 이제 슬슬 제대로 된 흐름에 들어갈 것 같은데? 무슨 흐름? 이대로만 가면 곧 도서관은 하나협회에 의해 도시전설로 지정될 거야. 싸구려 도시괴담들은 차고 넘치지. 어느 것이 진실인지 허구인지 굉장히 모호해. 무엇보다 대부분의 괴담은 사실관계를 파헤치고 보면 생각보다 시시해서 재미없거든. 도시괴담이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건 도시전설로 인정받았을 때부터야. 또 필요 이상으로 돌려 말하네. 협회에서 지정한 등급이 상승한다면 전부 다 정보의 가치가 높은 손님들이 온다는 거지? 그거야. 모름지기 도시에서 일이 벌어진다 하면 도시전설부터 시작되는 거지. 어릴 땐 말이야, 할머니가 들려주던 도시전설 이야기만 들어도 벌벌 떨었던 적이 있거든. 짜증나게 옛날 생각나네. 가족? 그래, 뭐 아무도 남지 않았지만. 지금은 가족이 없다는 거야? 이제 곁에는 한 명도 없어. 난 할머니 손에 길러졌거든. 부모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할머니는 어느 날 사라졌고, 그리고 또 아니다, 뭐 평범한 이야기야.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? 전에 말했었지. 너의 목적은 자유를 얻기 위한 책이라고. 맞아. 난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자유와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원해. 그리고 잊어버릴 수 있는 자유도. 그러면 책을 모으는 이유에는 완전한 자유를 찾는 것밖에 없는 거야? 반은 맞고 반은 틀려. 난 오랜 시간 땅속에 처박혀서 파편적인 정보들만 주워 담았어.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해서 듣고 본 거지.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. 새로운 얼굴들을 보고 싶고.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담긴 책을 원해. 그리고 동시에 작은 복수를 원하지. 복수라. 무엇에 대한? 나를 이 꼴로 만든 가증스러운 사람과 세상에 대한 복수. 그 사람이 꿈꿨던 걸 철저히 무너뜨린 후에야 비로소 내 자유를 완성할 수 있겠지. 이 붉은 초대장을 따라가다 보면 네가 원하는 자유와 복수에 닿게 된다는 거지? 정확히는 자유와 복수를 이루게 해줄 책을 얻는 거야. 어떤 형태로 내 소망이 이루어질지는 나도 몰라. 나와 도서관을 완성시켜줄 단 하나의 책.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적혀있을 그 단 하나의 책을 찾게 된다면 해결되겠지. 잠깐, 책만 찾으면 될 거라고? 방법을 확실히 아는 게 아니야?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야. 이 초대장의 끝에 나는 나로서 완전해질 거란 것. 도서관은 무한한 공간이야. 무한히 손님들의 책을 추출하고 소장할 수 있어. 하지만 목적 없이 쓰레기만 가득한 책들을 수집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? 그래서 전에 말했듯 초대장이 도서관에서 내가 원하는 책에 도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주는 거지. 그 단 하나의 책을 얻었다 쳐. 그런데 결국에 그 책이 너를 어떤 형태로 완전하게 해줄지 모르는 것이고. 그런 건 상관없어. 결과만을 얻을 수 있다면 만족해. 무서울 정도의 집념이구나. 예술 분야 지정사서 넷자 후. 엄청 퍼질러져 있는데? 야, 책도 어질러져 있고 일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구만. 저기요, 지정사서 넷자흐씨. 네가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난 엔젤라한테 갈굼당해. 일어나 주십시오. 모든 힘을 쏟아부었는데 그게 다 망가진 기분 알아요? 정말 열심히 모래성을 만들었는데 파도에
다 뭉개져 버렸어요. 모래성을 부숴버린 건 보나마나 엔젤라겠군. 또다시 눈을 뜨고 이번에도 원치 않는 일에 부름을 받았네요. 잠시 내버려둬요. 다시 잠들고 싶으니까. 아이고 머리야, 어째 하나같이 엔젤라를 싫어하나. 제발 도와주라. 같은 처지끼리. 당신도 참 불쌍하네요. 어쩌다 이런 곳에 흘러와서. 그치? 나도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해. 그러니까 제발, 어? 우리 같이 힘내서 일합시다. 아시다시피 전 예술의 층을 담당한 지정사서 내자예요. 나도 정식으로 인사할게. 엔젤라를 도와 도서관 일을 하고 있는 롤랑이야. 어떻게 맡은 일들이 하나같이 저와 맞지 않는 것뿐일까요? 그러게 말이다. 나도 도서관에서 일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. 아무튼 내가 책을 가져다 주면 넌 예술에 대한 책을 분류하는 거지?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통성명은 끝났으니 이제 돌아가 주실래요? 저기 눕는 건 좋은데 일은 제대로 해줄 거지?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몸이네요. 믿고 있을게. 꼭 제대로 일 해줘야 한다.